자, 오늘의 얌얌이론은 이제 그 열무냉면하고요, 그 다음에 열무비빔밥, 그리고 이거는 그 뚝배기 알밥하고 뭐 찐만두하고 이건 뭐 된장, 이거 뭐 열무비빔밥에 같이 주나봐요. 잘 먹을게요. 오랜팬님 어서오시니, 이거 된장 좀 넣어가지고 쑥쑥 비비면 꿀맛 아니야? 열무 비빔밥. 수아는 언냐고, 뭐야, 그냥. 좀더 넣고. 여름에는 딱 열무로 된거한 번씩 먹어주면 좋잖아요. 열무가 또 뭐, 열을 내려주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쓱쓱쓱쓱쓱쓱 계란 하나 근데 좀 줬으면 좋겠네. 계란이 없네. 밥은 근데 굉장히 많이 준것 같아. 선도 양하고 김, 이건 뭐 알밥 전부 알 이거. 근데 이거 알 그거 짝퉁이라는 말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? 계란이 아직도 비싸나? 아, 그렇지. 조류독감 때문에 비싸겠네. 맛있어. 열무냉면. 그래도 오늘 얼음도 넣어놨네. 한번 이거 비주얼을 좀 보여드릴까요? 열무냉면. 자, 잘 먹을게요. 와우, 굿. 탁월한 선택. 열무비빔밥. 제가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열무냉면이 제일 맛있네. 꿀맛이 꿀맛. 계란도 하나 먹고. 갈비는 무슨 갈비야? 갈비만두? 요즘엔 갈비만두 안 팔걸요.
요즘 수척해지셨네. 아니 무슨 어디를 봐서 어딜 봐서? 응? 자꾸 밥 먹는 게 웃길래. 회사일님 어서 오시고요. 대체 어딜 봐서 좀 수척하다는 겁니까? 물론 제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가고 싶진 않네. 이제 그냥 고향에 정착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제발 여친 좀 사귀세요. 그래야 살이 찌실 듯. 여친 사귄다고 살이 왜 쪄요? 여친이 그 음식을 엄청 잘해가지고 나한테 이것저것 잘 먹이면 뭐 모르겠지만. 전라도의 심장부 광주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아, NX님 광주 분이세요? NX님 광주 분이십니까? 근데 왜 광주 가서 살래요? 제가 광주에서 살아보고 싶었어. 그럼 본인이 살아야죠. 왜 저보고 가서 살라고 합니까? 콩도 안 터지는데 왜 방송하세요? 아니 그러면 돈 못 벌면은 인생을 못 삽니까? 응?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. 방송하다 보면 뭐 나만의 팬도 있고, 응?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. 물론 그 개중에는 이제 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오고 이러면 이럴 땐 짜증나요. 근데 뭐 풍선이 안 터진다고 해서 뭐, 응? 좋은 분들과 대화하고 뭐 나만의 팬이 있고 이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? 레전드니 오랜만이네요. 아, 제 방에는 회장님이 없습니다. 능형 그동안 보고 싶었던, 아니 보고 싶었으면 자주 왔어야죠. 응? 뭐 어디 무인도에 가셨나?
회장님이 안 오시면 뭐 없는 거죠. 그래요, 먹방에 집중하세요. 뭐 누가 사귀고 누가 뭐 하고 뭐 그게 뭔 중요합니까? 취업 준비한다고 폐기 갈까요? 근데 열무 비빔밥은 약간 좀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밥이만, 밥이만. 요즘에 제일 맛있는 거는 열무 냉면입니다. 열무 냉면이 제일 맛있어. 원래 다 누구나 힘들죠, 세상에. 냉면 진짜, 와, 열무 냉면은 진짜 꼭 먹어야 돼. 혜태님, 학원 갈 생각은 없어요? 빨리 가십시오. 늦은 것 같은데. 늦었으니까 빨리 학원 가세요. 근데 꼭 보면 다이어트도 안 해도 되실 분들이 꼭 다이어트를 되게 하시려고 하더라. 된장이 좀 짜네.
명영 왜 살 빠진 거야? 그동안 소식했네. 빠지긴 뭘 빠져. 그래, 소식하긴 뭘 소식해. 수아 누나 이쁘다던데. 이쁘면 뭐 합니까? 어? 뭐 유은양가 뭐. 하여튼 그 지나간 억울로 끄시지 마시고 빨리 학원 가세요. 언제쯤 억울할 걸 그랬어? 세대가 변했으면은 억울해도 이제 좀 색다르게 해야지. 그 지나간 억울을 항상 그 끌고 있으면은 그 재밌습니까? 근데 이거 열무 비빔밥엔 좀 더 뭔가 다른 게 들어갔으면 진짜 괜찮을 법했네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, 여러분. 숟가락을 안 주는 집에는 내 숟가락,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 이렇게 써. 그걸 모르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내 숟가락 낭비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. 먹고 나면 내 숟가락은 빨리 챙겨버리고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아, 진짜 냉면, 열무냉면 최고야. 좋아요, 구독들도 눌러주세요. 좋아요, 구독.